안녕하세요. S-Day 다이제스트 모터스 이승진입니다. 오늘은 또 토요일인 겸 간만에 또 실차 동승우기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여기 있다시피 BMW i8 쿠페 BMW i8 모델입니다. 우선 저도 BMW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우선 이 전기 스포츠카 BMW i8 과연 얼마나 가속력이 짜릿할지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출발해보고 주행 성능을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과연 전기 스포츠카라 과연 배기음 어떨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우선 이거 촬영 협조해주신 차주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미리 남기고 혹시 근데 차주분께 뭐 좀 물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 차를 타면 혹시 타인의 시선 같은 거 많이 봤나요 혹시? 아니, 요즘은 별로 없는데 3년 됐는데 네 요즘은 별로 없는 거 아 좀 타인의 시선이나 그런 거 잘 못 느끼는구나. 네 요즘은 그런 거 별로 못 느껴요. 아 혹시 그러면 전기차로 배기음은 뭐 조용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가요 배기음은? 뭐 튠? 배기음 뭐 딱히 크진 않나요? 네 없고요. 네 그럼 가속이나 그런 거는 뭐 일반 다른 경쟁하는 뭐 경쟁 스포츠카들에 비하면 괜찮은 성능인가요? 가속 성능이나 그런 거? 아,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동급 대비. 네, 그런 뭐 성능은 괜찮은지. 그냥 저는 데일리로, 데일리카로 네. 타시는구나. 어쨌든 그래도 성능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연비는 되게 좋고요. 아, 하긴 이 차의 강점이 연비죠, 진짜. 네, 근데 연비는 잘 돼요. 주유탱크가 작아서. 아. 기름을 자주 먹는 게 단점이고. 아. 그리고. 네. 지금 산지 이제 거의 3년? 아 3년이 되셨구나. 네 2016년에 출고해갖고 3년 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뭐 장고장은 그렇게 딱히 없어요. 아, 근데 가끔 보면 네 이런 배기가스 헹궈댕기라던가 이런 게 좀 아, 자주 뜨는 편이고요. 아 그런 게 좀 자주 뜨는군요. 네, 그리고 성능은 뭐 그렇게 네. 좋진 않은 것 같고요. 가속 성능이나 그런 건요? 가속은 초반 토크는 좀 빨라요. 스포츠, 아,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네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빨간색은 뜨는데 이렇게 되면 초반 성능이 좀 빨라요. 아 초반은 빠르네요. 네, 와. 초반에는 좀 빠르다 보니까. 네. 와. 근데 이제 네. 나중에 이제 고속도로 네. 타고 다닐 때 아. 뭐 알파리나 네 R8나 네, 뭐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좀 밀린다 그렇군요. 그렇죠. 전화 좀 받아도 되나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느껴볼게요. BMW i8. 오 스포츠라니까 무서운 가속력. 배기음도 꽤 들리는데요. 와. 무서운데요 진짜. 오. 근데 혹시 감속할 때는 감속 성능은 괜찮은가요? 감속이요. 감속할 때는 다 패들로 하면 되니까. 아 패드 시프트요. 네. 아 브레이크 성능이나 그런 건 어떤가 해서요. 스포츠카 하면 또 브레이크 성능도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전 그 좋은 건 모르겠는데. 아 어쨌든 i8 치고는 전기차 스포츠카 치고는 괜찮은 건가 싶어서요. 전기차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그냥 도끼가 사고 그다음에 이뻐서 아. 그냥 바로 산 거라. 아. 솔직히 i8 디자인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쁘다 생각해요. 디자인 이쁘죠. 맞아요. 저도 근데 지금 할인도 작년에 너무 많이 아,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작년에 할인을 좀 많이 네, 했었어요. 그냥 이거 그냥 새 차 산 아. 할인 안 될 때 산 사람으로서 아. 좀 약간의 손해 보는 그런 게 그렇죠. 있다 이런 거군요. 아니죠. 할인 안 될 때 산 사람은 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솔직히 저도 i8 그때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봤는데 네. 아, 되게 진짜 실내에 또 이뻘 뿐더러 솔직히 뭐라 해야 되지? 솔직히 진짜 솔직히 배기음도 솔직히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 솔직히 디자인도 멋있으니까 배기음도 약간은 들리겠지? 배기음은 따로 코딩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사운드 제너레이터 그런 건가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튜닝하는 아. 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아 네. 저도 솔직히 차를 본다면 솔직히 저는 순정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튜닝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뭐 네. 데일리로 타기는 네. 사람 많이 태우는 거 말고 두 명 아, 두 명? 네, 좋은 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조금 창문 좀 열어야겠습니다. 네. 아. 어쨌든 스포츠 모드로 할 때 상당히 의외로 짜릿하네요. 그렇죠. 전기차 치고는 상당히 빠른 가속이라 느껴져요. 네, 오. 와, 진짜 빠른데요? 이거 혹시 토크가 몇 정도 나가죠? 그냥 재원을 안 받았고 아,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아 토크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 차의 토크도 솔직히 저는 약간 알고 싶어서 스포츠카 하면 토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토크에 대해 좀 약간 알고 싶었는데, 아, 모르시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괜한 아니, 얘는 차를 그냥 네. 데일리로 타는 차라. 네, 데일리라고 막 아까 말씀드린. 막 이런 거. 네, 그래도 간단하게 토크 정도는 좀 알고 싶어가지고, 너도. 제가 꽤 나갈 것 같아가지고. RA도 가지고 있었는데. 네. 팔았거든요. 아. RA씨랑. RA보단 조금 딸리는 건가? 아니, 초반에는 100km 때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 근데 100 넘으면서 차이가. 그쵸. 아. 직관에서도 차이가 있죠. 아, 역시 스포츠카답네요, 역시. 솔직히 근데 i8 노드스터랑 솔직히 쿠페랑 솔직히 큰 차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이번에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저는 솔직히 쿠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왜냐, 뒷좌석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차가. 네. 집에 그랑카브리오도 한 대 있거든요. 아, 마세라티요? 네. 네. 모든 차가 이제 스포츠카나 슈퍼카 이런 거는 다. 쿠페가 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잡소리나 이런 게 네. 많이 나오고.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쿠페 스타일의 스포츠카를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i8 탑승으로만 잠깐 느껴봤는데 와 주행 성능까지 느껴볼 줄 저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와 저도 정말 영광이에요. 진짜 이런 걸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BMW 사실 되게 좋아하는 네. 학생이에요. 사실 그래서 M 시리즈도 좋아하지만 i8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런 말이 뭐하지만 제 모형차랑 같은 색이네요. 네, 제 모형차도 이 색으로 하나 있어가지고 아 되게 이쁘더라고요. i8 하면 솔직히 실버가 개인적으로 이쁜 것 같아요. 원래 저 블루 파랑색을 살라 그랬는데 네. 지금 처 이제 실물로 보니까 그때 실버가 이뻤어요. 네, 저도 실버가 이쁘다 생각해요. 블루도 이쁘긴 하지만 전 실버가 취향이라 좀 실버가 이쁘다 생각이 듭니다. 원래 막 유럽에서는 실버를 더 많이 아, 그렇구나. 그래도 컴포트 모드인데도 꽤 들리긴 하네요. 소리가 약간. 네, 약간 들리긴 하네요. 매력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엔진 시동이 걸린 건데. 네. 전기로 갈 때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슝! 하는 로봇 같은 소리가. 아. 그거는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솔직히 진짜. i8 진짜. 저도. 예전에 그러면 이거 처음 출고하셨을 때 혹시 사람들이 많이 봤나요? 지금 말고? 그때는 엄청 많이 봤죠. 그때는 이거 차 출고하고 처음에 막 가로수길이나 네. 부산대로 봤을 때는 네. 그냥 솔직히 페라리보다 더 많이 좀 봐줬어요. 와, 그 정도 시선을 많이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 지금 봐도 전 i8 멋있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은 근데 할인도 많이 하고 너무 차가 많이 이제 네. 그래도 저는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서 네. 그래도 i8는 매력 있는 차라 저도 팔기는 근데 좀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좀 로드스터도 좀 살짝 네. 그런 게 네. 또 로드... 초반에 산 사람이 네 손에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약간 할인 많이 되는 마우스나 BMW 중에는 초반에 차를 사기 좀 그렇더라고요. 아 초반에 사신 분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충분히 저 말고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 아... 우선 i8 오너분을 제가 이렇게 처음 만나보는 거라 우선 자세하게 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어쨌든 와 근데 진짜 실제 타보니까 되게 빠르네요 i8. 와 전 전기 스포츠카라서 그렇게 많이 빠를 거라 생각은 안 했는데 와 그 편견을 깼네요. cc가 작으니까 네 초반 토크도 막 좀 느린 네. 줄 아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 편견을 한 번에 깬 것 같아요. 네. 저는 와 그 정도 네 막 완전 막 하대 취급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네. 그럼 이 차를 데일리로 타기엔 적합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네 적합해요. 그 키로수도 지금 많이 탔거든요. 3년 됐는데 네 6만 키로 6만 6천 정도 탔거든요. 6만 키로 타셨구나. 네. 네. 그럼 차주분께서는 이 차를 데일리로 타기엔 적합하시다. 네, 저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단점은 혹시 무엇이 있나요? 이 차의 단점. 단점은 주차할 때 하고.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이제 뭐 해외 출장 갔다 오거나 그러면 아... 한 두 달 정도 예를 들어서 갔다 와요. 네. 그러면 얘는 전기를 충전을 안 해놓고 가면 아예 방전이 돼버리면 아... 일반 보험회사에서 부른 막 점프선이나 이런 걸로 충전이 안 돼요. 아, 전기차나 그럼 네. 그럼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거군요. 아무래도. 근데 다른 네. 차에 비해서는 관리하기가 그래도 편해요 얘는. 맞아요. 엔진이 없다 보니까 네. 일단은 다른 차에 비하면 편하다고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나마 막 뭐
오일 막 부족해갖고. 네, 엔진 오일 갈거나 네. 그런 건 없다고 저도 들었어요. 전기차다 보니까. 네. 그니까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은 있는데. 네. 이제 다른 뭐 슈퍼카나 스포츠카 타면은. 네. 오일 부족하다는 경우도 많이 들어와요. 아, 아이에이트가 더 심각하게요? 뭐, 아레이시나. 네. 뭐 람보르기니 제가 타본 건 많아요. 가야르도. 네. 뭐 이런 거는. 오. 뭐, 아벤타도르 이런 거는. 네. 이제. 중간중간 도중에 이제 오일 부족하다고 오일 붙여달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렇구나. 얘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네. 고장이 잘 안 나요, 일단. 어. 좋은 거는. 클러치도. 네. 이런 거는 막 이제 다른 차처럼 막. 요즘 뭐 듀얼 클러치 나와서 그런 거. 네, 맞아요. 듀얼 클러치. 네. 자, 옛날에 막 어렸을 때 이제 막. 싱글 클러치 그런 건가요? VA 탔을 때. 네. 아니. 네. 그런 거나 뭐 가이드구나 이런 거는 클러치를 되게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가 클러치 교환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 비용은 또 엄청 나거든요. 네, 맞아요. 람보르기니 같은 네. 경우가 그렇다고 들었고. 네, 막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 데일리 타기는 그냥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데일리로 타기는 좋다. 아, 데일리로 타기는 좋다. 아. 근데 막, 어디 타서. 네. 좀. 가격 대비 근데. 네. 제 몫을 못 하는 건 좀 사실이긴 하죠. 아, 가격 대비 네.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죠. 아. 차라리 이제, 당시에 이제는. 네. 뭐, 다 이제, 나온 게 별로 없었는데. 아. 나중에 이제 후에 보면 뭐, AMG GTS나. 네, AMG GTS. 네. 뭐. 가격 대비 별로 차이 안 나는 걸로 봤을 때. 아. 아니, 뭐, RA 친형이라든지.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성능은 그런 차들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럼 혹시, 네. 아, 이거 좀 약간. 다른 얘기 했었는데, LC500H랑 비교한다면 솔직히 어떤 게 낫다 생각하시나요? LC500H랑. 하이브리드니까 뭐 네. 그나마 i8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제가 아, 너무 다른가요? 이거밖에 안 타봐갖고 아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모르겠구나. 이거 2차 산게 하이브리드 때문에 산건 아니에요. 아 전기차지. 아. 그냥 디자인이 이뻐갖고. 네 솔직히 디자인이 이쁜 건 네, 저도 처음에 공감해요. 처음에 디자인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차. 아 맞아요. 솔직히 산 i8 산 사람들도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디자인 때문에 많이 산다고들 그렇죠. 대충은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디자인 때문에 많이 사죠. 네. 솔직히 주행 성능보다는 디자인 멋이 조금 더 크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 말고는 뭐 저 딱히 뭐 없는 느낌. 딱 있어요. 디자인 말고는 메리트가 크게 없다. 디자인은 그냥 네. 그냥 스포츠카인데 그래도 네. 나름 편안한 승차감과 아, 연비가 네. 좋으니까. 네 맞아요. 연비는 솔직히 네.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8은 연비 스포츠카 치곤 연비가 좋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저는. 아 그럼 혹시 모르겠고요. 뒷좌석은 어떤가요? 그러면 뒷좌석은 사람이 네. 탈 자리는 안 돼요, 솔직히. 아 조금 네. 뒷좌석은 약간 불편하다는 아니요. 거군요. 그러니까 좀 아. 이 실내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아. 문이 위로 열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네. 좀 도어가 위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주분께서는? 그냥 안에 이제. 네. 편의성이나 이런 거가 이제 세단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 물론 세단에 비하면 솔직히 뭐 네. 뒷좌석의 효율이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뒷좌석은 좀 의미 없이 만드는 거라고. 아. 그럴 거면 어느 정도 네. 자리라도 좀 넓게 만들어놓고. 아. 아. 그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뒷자리를 차라리 안 만들면. 맞아요. 게 어떻나.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i8 쿠페에서 뒷좌석 사가는데, 아, 되게 좁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차라리 노드스가 어찌 보면 또 낫지 않나 뒷좌석 없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약간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약간 i8 쿠페가 조금 약간 애매한 점이 그거네요. 뒷좌석 뒷좌석하고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아,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그거 뒷좌석이랑 이제 네 처음에 이제 성능을 이제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죠. 하이브리드도 이제 디자인 이쁘니까 샀는데 네 맞아요. 좀 성능 면에서 초반에는 좀 많이 실망했죠. 아 초반에 많이 실망하셨구나. 네. 근데 계속 타다 보니까 네. 나름 이 차의 또 매력이 따로 있긴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차의 매력이 약간 뭐 도어가 위로 열리는 것도 매력 포인트라고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네. 팔고 싶은데 팔고 싶지 않죠? 아 좀 정들었다 네. 그런 걸까요? 네. 솔직히 저는 진짜 솔직히 차는 솔직히 도어가 위로 열린 차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솔직히 차는 도어가 진짜 위로 열린 게 개인적으로 멋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네. 그래도
가방이나 네. 가방대비 감가방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럼 감가방어는 잘 되나요? 이 모델은? 아, 전혀 안 되죠. 지금 3년 됐는데 네. 제가 갔을 때는 할인이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아, 감가방어도 안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좀 전기차 스포츠카로서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렇죠. 좀 더 발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기차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포르쉐 파나메라 이런 걸로 비교를 해보면 네. 뭐 이제 파나메라도 가지고 있지만 네.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포르쉐 같은 경우는 뭐 벤츠나 포르쉐 같은 경우 2년 3년 지나도 가격이 거의 안 떨어져요. 네 맞아요. 포르쉐가 진짜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고. 방어가 잘 돼요. 네 맞아요. 디자인이 솔직히 페이스리프트 대도 크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안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3년 됐는데 거의 손실이 돈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하면 잘 못하지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그렇죠. 계산했을 때는 네. 1억 정도 손해가 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그냥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오토갤러리 뭐 딜러들이나 네. 이런 데로 차를 넘기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네. 거의 이제 제가 새 차 샀을 때 할인받은 가격 포함해 빼고 봐도 거의 한 1억 정도 까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감가방어 안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네. 차의 또 중요 요인이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감가방어만 잘 돼도 이 차도 좋을 텐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감가방어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네. 가장 문제고 근데 네, 좀... 지금 중고로 사시는 분들은 아마 감가방어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신차로 살 때보다 중고로 네. 살 때가 왜냐하면 지금 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아마 향후 1, 2년간은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차주분께서는 이 차 어떻게든 오래 소장하실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지금으로선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얘랑 네. RH랑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RH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RH 1세대인가요 혹시? 네네네. 1세대구나. 그리고 네. 지금은 차를 많이 좋아해갖고 네. 지금 이제 차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왜 네.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아무튼 정리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가장 큰 요인 같기도 해요. 맞아요. 가격이 솔직히 또 중요한 포인트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가격이 너무 맞질 않으니까 네 맞아요. 더 타는 게 낫겠다. 네 약간 네. 가성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차의 중요 포커스죠. 어찌 보면 그게 좀 네, 유지비가 중요해야 솔직히 차를 유지하는 거니까. 얘는 근데 보험도 그렇고 네. 다 다른 차에 비해서 다 저렴한 것 같아요. 연비가 좋아서 CC가 작아서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방면에서는. 근데 진짜 i8 저도 개인적으로 타봤을 때 처음에는 약간 좀 무늬 위로 해서 약간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타다 보니까 묘하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적응이 되면 괜찮아져요. 네, 적응이 약간 안 되면 네, 좀 불편한 감이 있을 수도 네. 있겠지만. 그리고 창피한 거. 네, 창피한 거. 어떤 면에서요? 그냥 막 문 열고 날 때 사람들 쳐다보면 창피하고 그런 게 있죠. 혹시 그럼 시선 즐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저는 막 그런 걸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네. 뭐 어쨌든 스포츠카를 탄다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근데 솔직히 디자인 때문에 시선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게다가 문이 위로 열릴 때 특히 더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차를 사라 그러면 네. 안 살 것 같아요. 사실. i8를요? 네. 그러면 좋은 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건가요? 현재 기준은? 그냥 따지고 보면은 단점이 더 많죠. 가격적인 부분이나 네. 이제 성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 전기차 그리고 초창기다 보니까 네. 별로 발전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해보자면 네. 전기차가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아직 전기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초창기라 그러지 않은가.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전기차가. 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요즘 전기차 네. 다 모든 차종이 네, 전기차로 다 다운그레이드로 나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성능은 최대한 이제 원 성능을 내게끔 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는 너무 성능이 좀 많이 아쉽다. 네, 초반 토크는 좋은데. 네. 오, 진짜 초반 토크는 장난 아니네요. 와. 초반 토크는 아니고 이번에는. 네. 그렇게 성능
연비 좋고 이런 거 빼면 성능에 대해서 아. 말할 수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진짜 간지나는 디자인에 성능이 많이 아쉽다는 그렇죠. 거네요. 아. 성능으로 말할 수 있는 차는 네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스포츠카라고 무조건 다 성능이 솔직히 스포츠카 하면 또 감성도 중요하다 생각하니까요. 특히 디자인적인 요소는 아닌 도어 열리는 그런 요소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하니까요. 뭐. 제가 i8를 처음 알게 된 게 2015년이었는데 아 별로 이렇게 제대로 느껴보네 i8를 와. 저는 15년도니까 저는 이게 16년도에 출시했습니다. 아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16년도에? 아니요 콘셉트카 나온다고 네, 했었는데 네, 저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네. 콘셉트카 나올 때부터 근데 이제 딱 그 연예인 도끼가 사고 나서 아. 뉴스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 보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맞아 i8 디자인 진짜 네. 이뻐요 그래서 하게 됐죠 그거 네. 말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디자인은 솔직히 BMW다? 벤츠나 아우디에 비하면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만 솔직히 디자인은 BMW가 가장 이쁘다 생각합니다 저는 동일한 것처럼 저도 BMW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아... 실내는 실내는 네. 실내는 이제 아우디가 그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타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고 아...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다운? 저는 솔직히 아 저랑 반대 생각하셨네요 저는 솔직히 벤츠 실내 인테리어가 개인적으로 이쁘다 생각했어요 아우디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실내하면 벤츠가 가장 이쁘다? 그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솔직히 벤츠 실내 인테리어도 개인적으로 이쁜 것 같아서 뭐. 그래서 솔직히 전 BMW 실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미래지향적이다 그렇죠. 네, 미래지향적인 게 또 매력 포인트라 아,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BMW 말하고 싶은 게 네. 키도 이게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키거든요. 아. 근데 원래 이 키가 아니에요. 그럼요?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는 지금 이제 7 시리즈나 5 시리즈 신형 키 있죠. 아, 스마트 키요? 네, 스마트 키. 아. 스마트 키로 원래 나올 때 출고 될 때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저희 나라에서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아. 키가 나온 게 좀 아쉽네요. 그건 면은. 네. 이게 좀 많이 아쉽죠. 그래도 버튼식 시동 버튼은 아닌가요? 아, i8 네, 네 그렇죠. 여기 보면 버튼식 시동 네. 버튼이죠 그렇죠 네 그 말고는 뭐 크게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는 차 아 가격 맞았으면 좀 팔았을 것 같아요 가격이 어땠으면요? 가격이 이제 지금 팔았을 감가방어가 많이 됐다고 하면 아... 팔았겠죠 아마 근데 방어가 안 돼서 네. 아니 또 그러지 않으면 쉽게 정리 못하니 아. 그러니까 파나 안 파나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네 팔아도 손에 안 팔아도 안 파는 게 어찌 보면 이득이라는 이득이죠. 거죠? 이득이죠 제가 봤을 때 네. 안 팔고 더 타다가 팔아도 거의 아. 차이가 없으니까 아 그런 차이죠 차이.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 근데 진짜 i8는 솔직히 디자인이 너무 튀어서 매력 포인트예요. 아. 디자인.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이라도 이뻐야죠. 그렇죠. 솔직히 성능에서 기대를 못 미친다면 디자인이라도 괜찮아야 좀 그래야 좀 매력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디자인이라도 이뻐야지. 성능에서 아쉽다면 그렇게 메꾸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성능에서 아쉬움을 디자인으로 달랜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가봐야 돼서 네 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 그래서 오늘 BMW i8 동승훈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BMW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분이었는데 BMW 전기차 스포츠카인 i8 동승훈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 다음번에도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